안녕하세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특히 승건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렇게 똑똑한 대표 밑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과 저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는데, 창업할 때 그 뭐 코파운더가 계셨나요? 그분들하고는 네. 어떤 관계로 이제 정립이 되셨죠? 저는 이제 저희는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제가 백그라운드가 치과 회사여서 인맥이 전혀 없어서 사실은 코파운드 두 번째, 그러니까 저 말고 2번 입사자 코파운더를 찾는데 11개월이나 걸렸고요. 11개월 만에 찾은 분은 저랑은 아무 연고가 없는. 네. 그래서 모두 사실 파운딩 멤버는 사실 4명인데 저희가 서로 연고가 없는데 이제 스타트업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대표님이 기대하시는 이 철학과 뭐 가야 될 방향 이렇게 명료한데 작은 회사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뽑아보면 그럴 때 그 커뮤니케이션 이슈는 없으셨어요? 나중에 뽑는 친구들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절대 그 어떤 격언 중에 스타트업 뭐 실리콘밸리 격언 중에는 A급 인재는 A급 인재를 불러오고 네, B급 네. 인재는 C급 인재를 불러온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처음에 제일 많이 본 거는 이 문화적 지향점이 일치되는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사실 다들 뭐 네이버 그만두고 나오고 삼성전자 그만두고 나온 그런 분들이었는데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뭐 하고 싶으신 건지 얘기했을 때 너무 이게 일치가 됐기 때문에 파운딩 멤버로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라서 네. 그 문화적 일치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았던 것 같고 그 헌신하다 보니까 역량은 사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항민님 많이 떨리셨죠? 괜찮으세요? 네. 오늘 거기 우리 희정 대표님하고 승건님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혹시 어떠셨어요? 이렇게 돌아보시면 저는 늘 걱정하는 게 항민님은 한국에서 이 자본주의 경영을 보신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학교만 다니고 창업을 하신 거라 대단하죠. 뭐를 혹시 배우신 게 있으면은 같이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고요. 그냥 사실 제 장난감 멋있게 만들었는데 누구도 다른 사람들도 이거 나도 좀 해달라 막 이래서 그냥 학교도 못 다니게 됐고 강제 창업을 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보면 훌륭하신 두 대표님 뵈니까 이제 정신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멍가게로만 남느냐 이제 사업으로 멋있게 만들어서 이제 기업으로 가느냐. 네, 저는 또 큰 기업이 되는 건 그렇게 제가 바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작더라도 알차게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오늘 많은 배움을 얻게 됩니다. 네, 네. 학민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아까 강연을 들을 때 그 어렵던 순간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 해주는 조언을 거슬러야 할 때 총장님,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미쳤냐 공부나 하지 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리고 그러셨을 때요. 그거를 자기의 어떤 내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뚫고 나가셨잖아요. 그게 예. 내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 확신도 없을 때 그 어떤 힘이 그거를 붙들고 간 거죠? 예,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조언을 얹어주실 때 어르신들과 또 교수님들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해주실 때 이미 제 마음에 어떠한 그 감정은 정해져 있다고 보았고요. 사실 너 그거 해봐라 하는 응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반대되는 이런 조언들 많이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예, 그 조언을 만약 안 들으면 딱 삶이 실패할 것 같고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조금 많이는 못 살았지만 막 이제 얽혀진 삶들을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면 배고플 때나 어떤 스스로 살면서 결정들을 모든 걸 해야 될 때는 다 누군가의 조언으로만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았고요. 어찌 보면 강을 두만강을 건널 때도 또 목숨을 걸고 뭔가를 도전할 때도 계속 그곳을 예. 감옥에서도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인하게 살았던 것도 자신만의 나는 나다는 그런
그 고집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들을 때 그분들의 응원을 많이 들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예, 저는 좀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의 하고 싶은 것에 해라는 쪽으로 많은 조언을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말릴 게 아니라, 네. 잭각하고 처음 창업하실 때 좀 여쭤볼게요. 그때도 반대 있으셨죠? 네, 저도 회사 잘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저는 회사가 보내주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나가면 이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막 뭐 전사가 사실 또 막 그랬고 근데 뭔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았고 뭔가 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 근데 왠지 저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주변에 설득을 꼭 해야 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항민 대표님처럼 이렇게 좀 귀 닫고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 구분을 좀 했던 것 같고 가족은 어떻게든 이해와 동의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조언이라는 게 타인의 조언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 세 분은 조언을 잘 안 듣는 분들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편안한 길을 승건 대표님 같은 경우 기회 비용이 상당히 크셨을 텐데 그걸 놓고 나오는 그런 조언을 아니 놓고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말리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셨을 텐데 우리는 그 조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혹시 승건 대표님 그 부분에 저는 대해서 저는 네, 사실 비슷한데 저도 뭐 가족들 친척들 아주 친한 친구들부터 뭐 제가 너무 답답해서 길 가다가 붙잡고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한 분도 지지하지 않더라고요. 미쳤냐가 첫 반응이었고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하면은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곧 죽지는 않겠지만 그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작년 연말에 했던 게 어제 같거든요. 벌써 제가 이제 아직 어리지만 그래서 와 생각보다 인생이 뒤에서 보면 되게 짧은 거구나. 그래서 아 이러다 곧 죽겠는데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엄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내일 죽고 예를 들면 지나가서 이 기간들이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 생각이라면 그러면 곧 죽는다는 얘긴데 네. 제 개인적 체험으로는 그러면 당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그렇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 나가면서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좀 이상한 분들만 모여. 그래서 얼마 그 죽는 순간을 생각해요. 저도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단위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오늘 하루 나한테 충실하고 오늘 하루 되게 가치 있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항민님도 그래요? 뭐 곤란한 분들 다 많으셔도 돼요. 예, 저는 요즘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한 건 제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잭카가 처음 창업하실 때 팀 구성은 어땠냐는 질문이 올라오셔서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저도 혼자 이제 저희 조직에서 같이 사업 기획서 써주는 공동 창업자가 있었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은행 빚이 있어서 회사를 나올 수가 없어서 회사에 남았고 이제 제가 운영을 하면서 주변의 지인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 50만 원 정도에 어떻게 일해줄 수 없겠니? 그런 식으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멋진 팀을 꾸미기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월급을 저도 토스 대표님처럼 그렇게 멋진 회사 저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최고의 보상을 해줄 수도 없고 사실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회사에 지금 가진 걸 다 내려놓고 오라고 말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동안 뿌렸던 점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다 구슬처럼 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 잘 쓰는 후배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또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내가 그 아이 유치원 간 동안은 내가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친구도 생기고 또 앱 개발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소개해줄게 하는 분들도 생기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독수리 오형제처럼 모여가지고 조직이 형태가 아니었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실 좋은 A급 이제 저도 좋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조직을 운영할 때 옆에 팀에서는 일 잘 못해서 소위 말하는 나가야 되는 직원이 저희 팀에 와서 일 잘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가 넘으면 그 다음은 조직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도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높은 스탠다드를 제시하면서 그런 직원이 왔으면 좋겠다라기보다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각으로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지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 다음은 우리 회사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성과를 또 낼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 어떻게 보면은 타협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뵀을 때 아직 그 CTO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죠. 그 문제는 풀렸나요? 아직 저희 직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C레벨이라고 뭐 특별히 뭐 초기 스타트업에 있을긴 좀 어려울 텐데요. 다행히 저희 내부에 개발자 두 분이 또 생겼어요. 네. 그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밖으로 얘기를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그걸 좋게 봐주시는 젊은 분들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거에 굉장히 가치를 두시는 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기 발로 와주셔가지고 기쁜 네. 마음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 기업가 정신 컨퍼런스를 하면서 혹시 세간에서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권하는 컨퍼런스인가 생각하실까봐 걱정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창업을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업가 정신으로 실천하면서 풀어가는 데 대해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또 실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예,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그 제가 우리 희정 대표님 뵀을 때 이 문과들이 창업을 하면 항상 CTO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고생을 하세요. 어떤 때는 뭐 한 2년이 지나도 CTO가 없을 때도 있어요, 회사들이. 그런데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날이 없거든요. 계속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도 개발자가 들어왔다니 참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불안하고 불완전한 걸 가지고서도 계속 꾸려가는 거죠. 항민님 심심하실까 봐. 애플사에서 견제가 없어요? 질문이 그런 게 들어왔어요. 난 잘 몰라.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아마 애플이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왜 네가 고치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쓰지진 않았는데 애플사의 견제는 없으신가요? 이 맞춤법이 틀렸네. 견제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도용은 아. 예, 하지 않고요. 네. 아이폰이라는 단정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예,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저는 애플을 좋아하고 잡스에게서도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아이폰을 샀고 왜 만들었는지 무엇을 하는지 세상에서 뭘 할지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받은 거여서 좋아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애플의 막 브랜드나 도용을 하고 우리는 아이폰을 공식 인증된 기업이다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고 있으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별 예, 문제가 없고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그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애플 제품을 고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제품을 저희가 막 찍어내고요. 생산해내고 카피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범죄가 되거든요. 저희는 거의 애플 제품으로 된 순수 정품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애플에서 단속을 와도 이거 이제 그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 그래요? 예, 애플 제품을 저희가 뜯어서 쓰기 때문에. 네.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어떤 꿈이랄까, 사업 계획이랄까, 뭐. 예, 그래서 이제 요즘 막 뉴스도 나가고 하니까 저희 학교 동문 선배들과 또 굉장히 큰 기업. 예,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주시겠다고 연락도 많이 오고 하시는데 기업을 키워보는 게 어떠냐, 우리가 키우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대표님들 뵙고도 많이 느꼈고 사실 토스도 매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이폰 수리하러 온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단 몇 천에 송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바삐 막 일하다가 송금해줘야 되면 20초에 바로 송금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도 좀 투자를 받아서 기업으로 가려는데 어떠한 목적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고치겠다 하는 예. 아, 세상의 모든 예, 것을 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참 보니까 fixing my life라고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쪽에 소명 의식이 있으셨네. 저기 승관 대표님, 네. 지금 약간 이제 제일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서 이건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토스의 성장 과정에서 저 회사는 잘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카카오뱅크 이후에도 토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죠? 네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떠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항상 스타트업인데 그러니까 스타트업 주제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와 맨날 경쟁을 하는 입장이어서 참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뭐 태생 때부터 계속 경쟁을 해왔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계속 이겼죠. 네, 근데 카카오뱅크 나온 이후로도 이제 많은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데요. 그 사실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분위기는 훨씬 좋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페이도 있는데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는데 저희 숫자는 사실 전혀 줄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성장이 똑같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매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 차변이 다른 게임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내부적인 것들이 있고 또 저희가 또 그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런칭이 이제 곧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토스 송금급의 파격적인 서비스들이 이제 올 연말에 나올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따라하지 못하게 하려고 특허도 빡세게 냈습니다. 아하. 예, 계속 하도 따라해가지고 여튼 뭐 그래서 사실은 그 카카오뱅크 나오신 이후로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네, 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비즈니스나 서비스 지표는 오히려 더 오르고 있고 떨어지는 네. 게 전혀 없고 네.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많이 신경 쓰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은데 뭐 저희가 별로 타격이 없으니까 내부적 팀원들은 우리가 지기가 어렵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냥 묵묵히 저희가 그냥 저희 고객들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미친 만족감을 더 줄 수 있을까? 요 대목에서 질문 하나 들어가고 싶은 게 네네. 천만 원 이벤트는 당첨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천만 원 잘 모르세요? 이벤트, 천만 원 이벤트? 네. 천만 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저희가 천만 다운로드 기념해서 천만 다운로드. 네. 네. 그때 뭐 서버도 지금 힘들었고 막 그랬는데 그 네, 당첨자가 나왔고요. 아 있어요?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개인적으로 사실 정말 부럽고 근데 좀 뭐 기쁜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부터 또 2주간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폰 X를 하루에 한 대씩 하루에 한 대씩 당첨할 수 있도록 하면 돼서 토스 송금하시면 응모권이 나오고 뭐 최대 10장까지 응모해서 아이폰 X를 하루에 한 대씩 뿌리고요. 제가 이건 내부 정보인데 그냥 여기 뭐 방송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는 테슬라 X를 한 달 동안 결국 한대요. 그래서 응모하면 테슬라 S를 S인지 모델 3인지 명확치 않은데 그걸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린다고 하니까 많이들 좀 해주십시오. 연말에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 데서 오프 더 레코드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아니 진짜 천만 원 이벤트는 저도 몇 번 했는데 안 돼서 이게 진짜 주는지 안 주는지 저도 너무 그렇군요. 희정 대표님께 다시 또 무거운 얘기인데 슈퍼맘으로서의 고민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사회가 엄마이자 직장인인 분들께 너무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어렵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고민 얘기, 따님 얘기도 하시고 그걸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끝이 없는 길이잖아요. 스타트업이 쉽게 뭐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아이들은 또 계속 자랄 테고 고민이 어떠신가요? 고민 있으시죠? 슈퍼맘, 워킹맘, 뭐 전업맘이라는 뭐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단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거부감이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그리고 슈퍼맘이라는 게 뭘까? 저 스스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저는 슈퍼맘입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저로서 살 뿐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키우는 건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제 인생 중에 하나이지 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제 인생 중에 하나지 제가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돌아가는 길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하루하루 저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뭐 예를 들면 저녁에 갑자기 일이 생기면 아이를 데리러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가능한 이용한 모든 방법들을 씁니다. 당연히 책가 가구를 그런 이유에서 만들었어요.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그럭 책가가거를 이용하거나 책가가거를 내가 봐도 이용하기엔 좀 돈이 아깝다 그런 순간이면 뭐 주변에 SOS를 근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막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너는 남편이 되게 잘 도와주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의 남편 어느 정도냐면요, 기저귀 한번 안 갈았고 목욕 한번 안 시켰어요. 저도 남편의 도움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지만 또 그러면 또 아이가 또 그런대로 스스로 지금 엄청 잘해요 혼자. 그런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네, 어렵죠. 고민이 있죠. 사실 있다 없다로 대답하는 걸로 오히려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고른 것 같고요. 황민님. 사실 황민님은 그 새터미니 맞는 거예요? 탈북자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둘 다 맞아요. 괜찮아요? 네. 그 탈북자로서 이렇게 사시면서 이 정도 성공을 이룬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데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인의 예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 만나시는 탈북 후배들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어떤 경험을 전해주시나요?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여기는 물론 안 계시겠지만 본인은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예, 뭐 저도 이렇게 하니까 되돌아 하는 건 폭력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 사회 와서 느낀 거는 좀 이게 조심스러운데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탈북자가 탈북자 그대로 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원 정착교육기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귀에 따갑게 배우는 교육은 빨리 말을 고치고 빨리 탈북자인 것을 숨기고 어디 가서든 티 안 나게 빨리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이런 걸 굉장히 매일매일 열심히 배웠거든요. 근데 솔직히 뒤를 돌아보면 이건 사실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플에 가서도 배운 건데 We want to be themselves 이렇게 그들이 그들답게 와서 이 사회 안에서 각자 가진 재능으로 살게 뭐 재능을 꽃피게 이렇게 해주는 회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마인드가 다르다. 근데 이 사회에서는 회사를 가도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해고당하고 누군가는 전화로 서류에 거짓말을 했다고 잘리기도 하고 또 말투가 좀 이상하면 좀 조선족이냐라는 뭐 질문도 받고 예를 들면 고향이 어디세요 하면 강원도입니다 하면 강원도에 뭐 있죠 하면 아 모르겠는데 하면 그것도 모르세요 하고 이중으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자기 아닌 자기로 살아가다 보니 완전 때로는 조선족도 됐다, 때로는 북한 사람도 됐다, 때로는 강원도 사람이 됐다 막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탈북자 후배들에게 뭐 나도 이렇게 살았다 뭐 이런 말은 굉장히 필요 없는 말인 것 같고요. 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그걸 쫓으면서 그냥 너 자신으로 살아라. 그리고 도움을 주거나 이 사회에서 도움을 받았다거나 누군가로부터 혜택 받은 것에 굉장히 예 그게 어떤 종교든 어떤 교육이든 도움이든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말고 너의 스스로의 배짱으로 가지고 좀 열심히 사느라면 꼭 자신을 찾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자기답게 살 때 제일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실리콘밸리 최근에 다녀오셨잖아요. 그 다녀오시기 전과 후가 또 우리 이 남한에 대해서 보시는 포인트가 좀 바뀌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전 들었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땠어요? 예, 우선 뭐 미국 처음 가봤지만 예, 미국으로 탈출하고 싶더군요. 네, 그래서 늘 삶은 탈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고 보면 한국에서는 뭔가 막 마음에 쌓인 게 많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제가 살아왔던 미국을 보면서 아, 뭐 거창하고 뭐 놀랍거나 이런 것보다는 살아왔던 두 사회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25년을 살았던 북한, 6년을 살았던 한국, 예, 이번엔 미국에 와야 되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 그곳에서는 제가 제 존재로서 다 동등한 사람, 똑같은 사람 이런 걸 봤고요. 제가 작은 사업을 해도 굉장히 이제 공감받고 칭찬받고 예 실리콘밸리 가서 뭐 그 유명 기업들을 보니까
아이폰에 숨결을 불어넣는 그런 개발자들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해보니까 굉장히 멋진 분들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늘 배움을 추구하고 쫓고 이제 혼자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회를, 그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진 하나 찍으면서요, 이 저 제가 살아온 사회를 참 크게 품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 진짜 탈출이란 농담인지 진담인지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사실 힘든가요? 여기서 사시는 게 아까 거기 미국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고 타인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반대가 여기 존재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떤 가장 힘든 부분들이? 예. 좀 탈북해서 온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체성을 열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차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디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냉정함을 많이 받고, 모르면 그곳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도움도 받고 이런 지지들이 좀 할 수 있다는 지지들이 필요한데 너무 조금 냉정했던 사회에 갔습니다, 여기는. 네,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죠? 네. 아, 너무 가라앉아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그 토스 승건 대표님께 비슷한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 두 분 다 약간 그 같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마 대표님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더 그렇겠지만,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또는 동기부여하는 대표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계셨고요. 그분도 계셨고, 또 대표님이 생각하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조직원 개인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어리가 이렇게 딱 방향은 제시했지만 다 한 마음이 되지는 않는, 그 대목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오시기 전에 비전, 미션과 코어 밸류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 차례. 뽑기 전에. 모시기 전에. 아, 네네, 모시기 전에. 모시기, 네. 뽑기 전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공감이 안 되시면은 안 오시면 되는 거고, 공감이 되신 분만 오십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되게 공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모두를 채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 회사의 문화나 가치나 비전을 정말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만 모셔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지하고 공감되는 분들을 모셔서, 오신 분들은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뭐 창업 경력이 아직은 많이 짧지만은 제가 느꼈을 때 인간이 일하는 이유는 여섯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좀 어떤 위대한 것의 일부가 되고 싶다. 약간 네. Be part of something great. 뭐 이게 로마를 만들고 싶어 내가. 네. 아니면 내가 대한민국 금융을 받고 싶어. 이런 비전 드리븐으로 되는 사명감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되게 큰 챌린지를 해결하는 거에서 재미를 느껴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영감을 많이 받고 자극을 많이 받고 열정에 감화되는 훌륭한 동료가 있는 회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큰 보상. 그러니까 내가 아 여기서 2, 3년만 고생하면은 진짜 인생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졸업이구나. 네. 더 이상 일 안 해도 이래도 되겠구나. 그런 분도 계시고. 다섯 번째는 이제 강력한 문화. 와 나는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려서 이 회사 죽지 않게 만들고 싶다. 이 회사 같은 공간이 있을 수 있다면 이 회사 꼭 지킬래. 네.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지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섯 번째는 어떤 역사의식. 아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별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내적인 동기부여 요소이면 더 강력한 에너지가 드라이브 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네. 그 뭐 좀 외면적인 이유들, 보상 같은 거라고 해서 차별은 아닌데 개개인마다 각각 다른 어떤 깊이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돈 버는 것보다 당연히 미션이 중요한 사람인데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회사는 이 여섯 가지의 인간의 일하게 되는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회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보상도 저희는 잘하려고 하고 그래서 각 레이어에서 항상 챌린징한 일들 주고 뭐 동료들 때문에 너무 열심히 신나서 일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문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한 문화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잘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 일단 보통 상무님이나 전무님한테만 액세스가 가능한 것들이 다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일 흔한 예는 뭐 어떤 상사에서 계셨던 분은 회사에서 뭐 모든 물자나 뭐 예를 들면 얼음 네. 얼음을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거에 놀라더라고요. 커피를 마실 때 저희는 사내에 이제 바리스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그냥 무제한으로 다 주는데 뭐 예를 들면 더우면은 얼음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뭐 그냥 물품 구매도 다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능하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이제 티징 하지 않거든요. 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성과는 엄청 이제 따지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시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못 찾는 거예요. 자기 조직화를 해서 정보에 액세스를 해가지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이런 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랜딩 프로세스로 도와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찬 세대 직전인데 굉장히 큰 어떤 변혁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세대 차이가 생기는 네. 것 같은데 뭐 네. 왜 일하는가? 사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뭐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직업적인 안정성 이런 게 이제 줄어드는 것 같고 좀 정말 만족감 느낄 수 있는 회사에서 점점 더 일하는 게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문화를 가지는 회사가 결국 미래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 뭐 IT를 이끌었던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로직이 지금 작동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각각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토스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라는 느낌이 지금 드는데 한 가지 이제 지금까지 창업 이후에 조직이 흔들릴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던 건가요? 혹시? 엄청 지금도 흔들리죠. 엄청 많죠. 네, 엄청 많고 네. 근데 뭐 그쵸? 엄청 많죠. 그럴 때 조직원들 물론 처음에 입사할 때 마음은 좋은데 조직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그 안에서 같이 동요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죠. 면담하자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일 무서워요. 승건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랑 얘기하지 마. 아 거기도 호칭이 승건님이군요. 네 저희는 이제 네, 저희 회사는 C레벨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네. 모든 힘이 다 승건님한테 모이겠네요. 면담을 다 승건님하고 하려고 하겠네요. 네, 이제 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HR 팀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조직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는 이제 문화 강화 작용을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벤틸레이션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고요. 나눠서 잘 하고 있고 신념이 흔들리고 못 믿겠고 그런 분들 있고 그런 거의 결과로 이제 당연히 나가시는 분들도 네, 생기고 네. 오해도 생기고 이런 것들 네. 드라마도 많고 뭐 그렇겠죠. 매일매일 롤러코스터 타고 있죠. 네. 그렇죠. 어디나. 아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재난 문자였군요. 그 희정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저소득 가정 할인 말씀하셨잖아요. 발표하실 때. 그래서 그 실제로 저소득 가정 부모들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비용 문제 정보 부족으로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전제를 까시면서 진짜 이용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이들에게 이 서비스를 알리려고 어떤 연계하려고 어떤 노력 또는 시도를 하셨는지 혹시 그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돌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월급제 이모님 서비스도 있고 저는 그 모든 아이돌봄의 종류를 해결한다기보다 단 몇 시간 시간제로 필요할 때 이제 믿을 만한 선생님과 엄마를 연결하는 서비스잖아요.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 중에 저희는 저소득뿐만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 그 한부모 가족 중에도 정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건 누가 봐도 한부모인 분들이 계세요. 이제 한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을 해 계시거나 뭐 실종 상태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어딘가 재산이 조금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나름의 그런 완화된 기준으로 취약계층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정부 가족 서비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저희 직접 만나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조금 크기 시작을 하니까 주변에 적당한 롤모델을 엄마 입장에선 좀 보여주고 싶고, 좋은 형, 좋은 언니를 좀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이모님하고 이런 돌봄을 했을 때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1번 고객님이 한부모 가족이세요. 그래서 저녁에 당신이 퇴근하시기 전까지 매장문을 이제 10시에 닫으시니까 8시에서부터 10시까지 2시간만 아이 숙제도 봐주고 아이랑 좀 놀아주고 얘기도 해주고 하는 거를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시다가 최근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면서, 내가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더 내는데 그 정도 더 내고 나는 이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정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저소득 가족은 아직 사실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저희 서비스가 워낙 그 시간 몇 시간 필요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알리고 있냐면, 저희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 여러 채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알리고 있고, 저희는 유아 사교육 시장하고는 확실히 다른 가능한 많은 급여를 돌봄 선생님께 드리면서 가능한 이용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진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씩만 이제 공통 질문을 여쭤볼게요. 사실 학민님은 한국에서 공부를 안 하셨지만 이렇게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여기 특히 교육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 돌아보면 지금 이제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내가 옛날에 아쉬웠던, 아마 이분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게임 하다가 학교 그만두고 뭐 이런 분들도 연설을 모신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정답이 없는 게 인생인데, 아이들이 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제로 잡은 기업가 정신 얘기를 이제 가져갈 때, 기업가 정신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녹여 넣을 때, 아니라면 선생님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내재화 하셔갖고 아이들을 대할 때 너무 한쪽으로 몰지 않게, 뭐 이런 다양한 그 조언들이 가능할까 싶어서, 혹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신지. 학민님이 먼저 하실래요? 예, 하세요. 예. 아니 북한에서 오셔갖고 저는 이 동네 사정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이크 대고. 예, 저는 공대를 다니면서 이제 우선 본인 자체가 확실한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은데, 그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너무 좋아했던 거니까 당연히 그걸 따라서 살아오면서 그런 관심이 많았고, 또 대학교를 가겠다고 그곳에서부터 비롯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막 대학교를 학부를 때문에 간다는 거는 막 제가 오히려 더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좀 낭비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 사회에서는 무조건 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못 박히게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저도 가야지 하고, 물론 배우자는 전자공학이라는 걸 너무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자기소개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70% 가량의 학생들이 다 취직이 잘 돼서 공대를 택했다, 그리고 좀 부모님들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권해서 왔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 밥을 먹으며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 보면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제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걸 따라왔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열심히 너무 한 것은 너무너무 저는 진짜 감동하고 따라 배우고 싶고, 근데 조금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확실히 자기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느낌 많이 받았고요.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보면 상담을 해주실 때 제가 원하는 의도보다는 교수님의 경험하에서 많이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군요. 근데 원하고서 그 학생이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면서 그곳으로 몰아주시는 교수님은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뭐 많이는 경험 못했지만 또 여기 중고등학교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었고 거기서는 굉장히 강제적인 시스템이어서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되는 교육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개개인이 학생이 원하는 그 가치관을 정말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 대표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 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딸한테서 제 모습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번 계기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더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많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해결해보지 않으면 계속 답답했던 그리고 그때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꼭 해봐야겠다. 근데 저희 딸이 어떠냐면요. 질문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하셔가지고 부모 면담을 가면 항상 저는 정말 죄인 같았어요. 심지어 저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지민이 어머님 제가 지민이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이걸까 이걸까 라고 하면은 그거 A, B 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딸은 꼭 다른 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전체 20명 진행하는데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봤냐면 지민아 그렇게 궁금해?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질문하지 말고 종이에 써보려고 그 딸과 저와의 그 노트까지 한번 해봤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질문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힘들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질문과 궁금한 거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강한 게 아닐까. 근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타인을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가르치고 있고 질문을 하지 말라고는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근데 또 뭐 질문 안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궁금증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성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조금 인정하고 예의를 가르치셔야지 질문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는 조금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네.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참 어려운 질문이라서 답을 잘 못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지금 이제 퇴임하셔서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솔직하게 입시나 입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좀 인정하자. 행복에 있어서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자. 네, 선생님들 저도 모릅니다. AI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파고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자. 네, 그거 거짓말이다. 이거 하나 하고 싶어. 어머님이랑 제가 항상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문학이랑 수학이랑 영어랑 그런 것들만큼 창의성도 중요하다. 이게 되게 짧지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뭐 교육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잘한 학생이었지만 제 전체 몸에서 항상 좌뇌만 교육받은 느낌이었거든요. 전체 몸에서 뭐 드라마, 발레, 댄스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게 맞나 싶어요. 창의성, 창의성이라고 표현되는 결국 자기 발견에 기반한 자기 흥미 위주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찾는 것. 창의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진짜 중요하다. 네,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사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씩을 일을 하시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세 분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